아티랑 쌤의 아티언니예요. 오늘은 또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장난감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친구들을 불러볼게요. 아티야! 우후! 짜라잔 짜라잔! 자, 이 윷놀이는요, 설날이나 구정에 이렇게 친척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이했던 민속놀이랍니다. 이 윷놀이는요, 이렇게 네 개의 윷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말이 있어요. 말뚝이요. 여기에는 윷판! 어떡해! 너무 귀여운 유판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 유판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올리고 유출 던지면 이 유체 나온 이 수를 보고 그 수만큼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뒤집어진 숫자만큼을 가는 방법을 알아야 윷놀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윷놀이가 뭔지를 활동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도개, 걸륜모 이 다섯 가지의 유체 순서가 나와 있어요. 도개, 걸륜모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 도개, 걸륜모는요, 그냥 말하는 뭐 1, 2, 3, 4, 5의 개념이 아니고 동물의 이름을 간단하게 말한 겁니다. 바로 도는 돼지를 상징하고요. 개는 강아지, 멍멍. 걸은 양을 상징합니다. 양이 순하죠. 그리고 유춘 소를 상징하고요. 모는 우리 말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유춘 던질 때 도개 걸륜 모에 맞는 동물과 같은 숫자를 맞춰가지고 말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개 걸륜 모를 알려면 윷놀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유치 총 몇 개냐? 총 몇 개인지 세어볼게요. 1, 2, 3, 4 총 4개. 자, 그렇다면 도는 어떤 모습을 도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방향으로 세 개에다가 뒤집어져 있는 거 한 개, 이걸 바로 도라고 합니다. 도! 두 개가 뒤집어졌을 때는 개라고 합니다. 세 개가 뒤집혀졌을 때는 걸이라고 하고요. 네 개가 뒤집어졌을 때 유치라고 해요. 그러면은 다 뒤집어져 있지 않은 요 상태, 요 상태는 바로 뭘까요? 마지막, 모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더 쉽고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단어 카드를 한번 볼게요. 단어 카드에는 총 6개의 카드가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1은 하나, 2는 둘, 3은 셋, 4는 넷, 5는 다섯, 6은 여섯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도는 몇 개요? 뒤집어진 거 한 개, 1. 개는 뒤집어진 거 두 개, 2. 걸은 뒤집어진 거 세 개, 3. 유춘 뒤집어진 거 네 개, 4. 그리고 5는 뭐였어요? 5? 모? 다섯 개. 그렇지만 다섯 개는 아니니까 뒤집어져서 정방향이 모. 모는 다섯 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게임을 해볼 건데요. 자, 매니저 언니는 일단 분홍색 팀, 아띠 언니는 파란색 팀. 자, 둘이 같이 윷놀이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좋다. 자, 먼저 우리 매니저 언니부터 유치 던져주세요. 두 개가 뒤집어졌어요. 뭔가요? 도, 개. 두 칸이 갑니다. 두 칸 가겠습니다. 두 칸. 자, 도, 개. 윤 나와라, 윤 나와라, 윤 나와라. 뭐 나와라, 뭐 나와라. 짜잔! 도 나왔네요, 도. 뭐가 나오긴 도 나왔고. 도는 몇 개? 한 개가 뒤집어졌으니까 한 개. 자, 하나. 개. 도, 개. 이렇게 두 개를 또 가요. 자, 아껴도 나도 개네. 아, 왜 자꾸 한 칸 밀리는 거야? 도개!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죠? 열심히 따라가고 있죠? 자, 한 번 더! 마지막! 오! 도개! 자, 도개인데 여기서는 일로도 갈 수 있고요. 일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도! 개! 이쪽으로밖에 못 가요. 여기에 서야만 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자, 준비! 짜잔! 나도 개네. 오! 도개!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안 가고 요로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이 윷놀이판에는요, 내가 이긴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진 것 같고 또 내가 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이긴 것 같아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바로 이 윷놀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려고 막 애쓰더라도 나중에는 뒤로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천천히 가서 빨리 가고 싶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갈 수 있는 원리를 가진 윷놀이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조사님들은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었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윷놀이를 가지고 같이 놀아보았는데요. 우리 활동북에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는 유치 굴려보기도 하고 유치 위로 던져보기도 하고 한 개의 유치 바깥으로 털어졌을 때 또 세 개의 유치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윷놀이를 해보았는데 이번 설날에도 우리 친구들이 이 윷놀이랑 가지고 우리 어른들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또 친구들과 혹시 또 사촌동생들과 재미있게 놀아보면 더더욱 즐거운 게임이 되겠죠? 자, 오늘 또 이렇게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게임도 해보았는데 다음에는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아시안이랑 놀자! 뿅뿅!